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무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5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그 중국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4년 3월 12일이며 사건번호는 2023-288-77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물품 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물품 매도에 했던 중국 회사고 피고는 이제 매수했던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여성용 바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중국 회사가 바지를 피고에 납품을 했죠. 근데 피고는 이제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물품 대금 지급을 한국 법원에 이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를 못 받으니까 대금 내놔라. 근데 피고 한국 회사가 내가 직접 또는 중국에 있는 A를 통해 바지에 하자가 있다고 있어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니 매매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이 사건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중거법을 뭐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나 국제 연합 협약이 중국과 한국이 모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이제 우선 적용이 되고 그럴 경우에 근데 그 협약에 이 대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어느 나라 법을 중국법으로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개 뭐라고 하냐면 국제 조약은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 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중국과 대한민국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분결은 국제사법에 따른 중거법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법인 국제사법에 보면 제18조 1항에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중거법에 의하고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그리고 위임계약 등은 수임인이나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고소지나 영업소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는데 이때 이 밀접한 관련성에 있어서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수임인이나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그 영업소 이런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A의 대리권, 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A의 대리권은 유무는 결국은 A의 상고소지는 영업소, 즉 그 중국에 있는 A의 대리상 A가 그래서 중국법이 보충적 중국법이 되는 겁이죠. 결국 중국법에 따른 대리권 있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럴 경우에 A의 대리권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그리고 원심을 보면 피고가 직접 해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서 결국 원고 청구가 인용돼 해제는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물품 대금 지급하라고 해서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선 적용되는 법은 물품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에 관한 부분이 이 협약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른데 국제사법은 이제 우리나라 법이죠. 국제사법. 그럴 경우에 위임인과의 그 대리인과 위임계약 등은 수임인이나 용역 이행하는 자의 상고소지 밀접한 관련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사법 18조 1항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중국과 무역 과정에서 대리권 유무가 발생할 경우에 그 대리인의 상고소지나 영업소가 중국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